현재 이곳 주변 평당 임대료 수준은 오히려 가로수길의 공시를 늘어났는데요. 임대료를 파악해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의 안목을 높여주는 빌슐레. 오늘의 건물입니다. 2010년 이후 이 가로수길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임대료가 오르면서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져왔죠. 현재 이곳 주변 평당 임대료 수준은 80만원에서 100만원 선입니다. 이는 강남역 대로변과 비슷한 수치인데요. 참고로 비김태희 부부가 소유한 건물 1층에 최근 입점한 쉑쉑버거의 임대료는 월 1억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높아진 임대료와 덩달아 올라버린 이 건물 가격들. 하지만 아직까지 가로수길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내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 주요 상권의 공실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가로수길의 공실은 늘어났는데요. 그 문제의 원인은 코로나가 아닌 높은 임대료에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하나의 골목을 두고 연결된 이 가로수길과 세로수길은 요즘 그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세로수길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세로수길은 힙한 상권의 덕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가로수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가 매력적인데요.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공실 매물로 비교를 해보면 가로수길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사실 이런 가두 상권은 1층 상가의 임대료는 높지만 지하층이나 2층부터는 임대료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핫한 상권일수록 그 차이가 더 큽니다. 그럼 이 주변의 시세를 기준으로 예상 임대료를 파악해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본 건물의 경우는 임대료 수준이 1층을 30만원으로 잡고 이 사무실로 사용되는 2층과 그 이외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해야겠죠? 주변 시세를 보면 비교적 깨끗한 건물의 경우 10만원 초반입니다. 그럼 이러한 기준으로 예상 임대료를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을 약 10억으로 잡으면 연간 임대 수익이 8억 7천만 원, 임대 수익률은 약 1.8%가 나오겠네요. 사실 1%대 수익률은 강남에서는 뭐 일반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수익률로는 대출금 80%의 이자의 절반 수준밖에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8억이 넘는 금액을 이자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거죠. 대출금을 줄인다 해도 이 임대료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려면 내 에쿼티를 절반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 에쿼티가 절반이면 250억 원인데요.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이 초기 비용을 250억으로 잡거나 뭐 금리가 2%, 3%대로 내려와 준다면 뭐 그 수익률은 올라가겠지만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임대료 개선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빌슐랭 수익성 부분에서는 별 한 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길은 서울을 대표하는 6대 가두 상권 중 하나입니다. 압구정 로데오의 몰락으로 성장한 상권이지만 이미 그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던 상권인데요. 요즘에는 그 다양한 새로운 컨텐츠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점점 특색이 없는 상권들은 사라지고 있죠. 하지만 이 세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 녹지, 컨텐츠 등 그 뜨는 상권이 갖춰야 할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신사역 출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상권인데요. 또 최근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연장되어 강북 인구의 유입이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세로수길을 걷다 보면 그 끝에는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녹지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 보스턴의 뉴베리 스트리트를 가보면 그 거리 끝에 공원이 펼쳐지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이 편리한 대중교통과 공원까지 갖춘 딱 상업화되기 좋은 조건인 거죠. 그리고 이곳에는 많은 향수 브랜드들이 점점 집적하며 그 특색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세로수길은 이 세로수길의 모세혈관과 같은 그 가로로 연결된 골목 사이사이로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평지로 되어 있는 골목 사이사이 역시 이 크고 작은 점포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새로운 컨텐츠들이 힙하고 정말 걷고 싶은 지금의 거리를 만든 거죠. 당분간은 이 뜨거운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슐랭 미래가치 부분에서는 별 3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한 이 세로수길의 건물은 최종 별 2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입지나 건물의 상태만 보면 정말 훌륭한데요. 가장 걸리는 부분은 가격입니다. 이곳이 현재 가장 뜨거운 상권이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구 가능한 금액이지만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또 전체 금액의 볼륨이 워낙 큰 것도 문제고요. 그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 건물의 경우는 법인 투자자에게 훨씬 적합합니다. 물론 이 현재 가격 말고 일부 가격이 조정이 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인 투자자냐? 이런 상권에 있어야 하는 그런 스토어 마켓이 필요한 법인이겠죠. 뭐 예를 들면 현재 본 건물 1층에 입점한 논픽션 뭐 이런 곳이 1층은 직접 운영하면서 이 상층부는 본사의 사무실로 쓰는 거죠. 따라서 이 건물은 임대를 주는 것보다 본사의 사옥으로 활용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남는 공간은 임대를 준다고나 하면 되겠죠. 바로 임대료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을 건물을 매입해 이자 비용으로 충당하는 거죠. 아마 수년 후에는 이 법인의 영업이익보다 부동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더 커져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은 이 건물을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건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